비판에 먼저 돌풍 만화문에 만화문에를 왜 가냐 하실 수도 있는데 만화문에를 가면 근본적으로 이코 타이밍에 센 타이밍을 좀 더 빨리 땡길 수 있고요. 만화문에 아펠은요 만화문에가 잘 써요. 어? 아펠이 만화문에 어떻게 쌓아?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연운을 사면 상대방 스킬을 맞춰야지 연운이 쌓이잖아요. 근데 아펠리오스는 그냥 상대방 평타를 치면 쌓여요. 그래가지고 연운 사고 돌풍 간 다음에 만화문에 가는 아펠리오스 보여드릴게요. 아펠이 뚜벅이라 그런지 뭔가 도주기 하나 더 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활용성 있게 쓸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미니언 평타 치면 3 쌓이고 상대방 평타 치면 6 쌓여요. 세인은 가자마자 파밍할 때 이렇게 던지니까 이거를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좋아요. 파밍할 때 날리기 때문에 파밍하면서 스윙 위치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.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스웨인이 좀 귀찮은 게 한 번 끌리면 너무 불리하게 넣어가지고 유미랑 할 때는 무난무난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. 방금은 조금 유미가 막고 있으니까 케이트 쳐준 거고 계속 끌리는 거 조심할게요. 상대방 케이트는 힐 빠졌어요. 상대방 점화도 없고 이러면 제가 좀 이따 한번 키가 노려볼게요. 이거 절단검 10발이었어요. 어 이걸 먼저 집을 가? 케이틀린이? 방금처럼 저번에 알려줬던 콤보 이 절단검 10발 아래 있을 때 이 콤보 잊지 마시고요. 제발! 까비 아 풀스가 묶음 잡긴 잡는데 특히 6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아 근데 정글하면 좀 대참사인데 아 여기 정글 올 것 같더라. 유미가 맞을 수 있네. 오 이걸 사라. 아, 이 정도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. 아펠리우스는 신발 무조건 사야 돼요 초반에. 신발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절정의 화살보다. 최대한 끝까지 살면서 딜러긴 했는데 역시 아펠이 중력보 대포가 초반에 있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. 아 근데 라인 별로다. 아 진짜 싫다. 우리 팀 특펜 저렇게 안 오던데. 보시면 평타 쓰면 이렇게 연 쌓이고요. 예를 들어 화염방사기로 상대방 맞춘다? 육수택 쌓이기. 제가 정화 없어서 한번 끌리면 다 버릴 것 같습니다. 단얼검 평타에는 안 쌓이니까 알고 계시고요. 천천히 합시다. 뭐 아펠이 초반부터 빡세게 할 필요 없어가지고 항상 상황 나오면 괜찮은 원딜이라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중력포 대포를 묶는다든지 안 맞아. 어 이거 맞은 건 좀 실수다. 앞으로 갈 때 무조건 보고 갈 케이스인 토마는 어 그렇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가비 원딜러분들이 여기서 끌렸다고 자기감 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힘들어요 유미랑 하면. 그래가지고 뭐 무빙 연습하면 좋긴 한데 이게 안 끌리고 계속 파밍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10번 중에 저 친구가 10번을 쏜다 그러면 9번 10번 안 끌려야지 안 따이는 건데 이런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자기감 될 필요가 항상 말하지만 유미랑 할 때는 원딜이 좀 무빙 잘 쳐야지 사는 거라서 피드백 해요 혼자. 아 다음에는 뭐 안 끌려야지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. 계속 뒤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평생 못 먹어. 평생 한두 번 피하다 보면 이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피할 때도 있단 말이야.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파밍하는 거야. 물론 뭐 무빙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유미랑 있을 땐 너무 자기감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자기 자신을 까내리는 분들도 많은데 괜찮아요. 근데 유미가 가면 갈수록 또 좋아 저기보다.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 특혜가 정화 빼가지고 그렇지 정화 있었으면 원래 더 사는 건데 여러 가지 겹친 거라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건. 또 안 끌리면 안 끌리면 그럼 이득을 많이 보는 시스템이니까. 도망가라 유미야. 그냥 나 못 산다. 왜? 많이 괴롭히네. 상당히 괴롭힘 받고 사려네. 총 괜찮았으면 이겼었는데 총이 하필 이 타이밍인데. 어 이미 그냥 잘 썼어. 아니 야 저거 저렇게 밖에 못해. 좋았다. 야 우리 팀도 이렇게 와줘야지. 이게 맞지. 아펠이라 1킬만 먹으면 진짜 좋아.
이름 다 풀렸어, 다 풀렸어, 다 풀렸어, 다 풀렸어, 다 풀렸어. 살만해, 이 정도면. 근데 보이시죠? 이게 보시면 아펠이 좀 사긴 게 만화가 벌써 이게 150이나 쌓이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거의 뭐 이즈리얼 마냥 쌓이잖아요. 이즈리얼 이거보다 좀 더 빠르긴 한데 카이사보다 훨씬 빨리 쌓이니까. 자, 이템트리로 평일에 제가 티어 높은 데서 게임을 하잖아요. 평일에 이템트리밖에 안 했거든요. 이템트리가 재밌기도 하고 효율성도 좋고 가다 치우면 만화가 좀 많이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템트리 가시면 만화 거의 안 딸리시고 돌풍 사올게. 이제 돌풍을 사면 아까 같이 위험할 때 스윈이 막 던진다거나 그 스킬을 돌풍으로 그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유미가 이렇게 라인전을 버티고 1코어가 나오잖아요. 그럼 무조건 상대방 서폿보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웬만하면 좋아요. 웬만하면 원딜 입장에서도 되게 버프 있는 게 크잖아요. 이제부터는 좀 더 킬각을 좀 더 잡는 각이 좀 넓어져요. 잠깐 돌풍 쓰면서 절단검 하면 돼요. 아, 보셨나요? 제가 절단검 이렇게 큐 돌리면서 돌풍을 위로 써가지고 케이틀린 방금 이 중력포 대포를 못 쳤죠. 돌풍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쓸 때 되게 많아요. 또 하나. 진짜 왜 이렇게 세냐? 제가 플래시를 안 쓴 거는 반월검은 어차피 붙어서 이렇게 따르락 따르락 쳐야지 세거든요? 근데 모데카이전 달라붙으면 피가 달기 때문에 풀 안 썼습니다. 이미 모데한테 큐 플래시 퍽 맞는 순간에 뒤졌어. 방금 풀 쓰고 살아봤자 이 플래시가 좀 더 유용하게 써야지 모데카이저한테 죽는다고 게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플래시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감정적으로 플래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플래시 써가지고 모데한테 살아봤자 다음 턴에 예를 들어서 뭐 모데한테 죽어서 바로는 먹혔으면 쓰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중요할 때 쓰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어? 저 새끼 저거 일단 묶어주고 좀 공을 활용성 있게 써줘야 돼. 나 못 가는데 왜 날 안 차고 있는 거야? 역시 돌풍. 이게 돌풍이야 자식아. 절단검 이거 써지면서 돌풍 써지는 게 너무 좋아. 그래가지고 최근에 느낀 건데 전 조졌어요. 뒤에 스윙이 나가지고 뒤로 빼는 것보다는 방금처럼 절단검 유지하면서 앞으로 간 다음에 겁주는 게 낫거든요. 다행인 건 모데카이저가 공이 없었나 보네. 감사합니다 모데님. 여기서 징수의 총. 왜 징수의 총을 가냐면 어? 무대 안 가네?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만화 무대를 가가지고 치명타 확률이 60%가 안 돼요. 치명타 확률 60%일 때 무대가 세거든요. 그럼 지금 무대 뽑아봤자 데미지도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징수의 총을 가면 이 아펠리오트 돌풍에다가 절단공 콤보 아까처럼 했을 때 되게 잘 맞기 때문에 템을 이렇게 먼저 갑니다. 저는 저렇게 좀 들러붙는 애 많으면 무조건 아펠은 절단검에 중력포 대포가 좋다 생각해요. 반월검도 좋긴 한데 이 중력포 대포가 묶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주는 게 맞아. 아니 못 이겨 뭐 어떻게 이겨. 신즈드랑 모데카이저 차이로 봐야지. 못 이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거든. 지금 보면 여기서 너 있었으면 이겼다나 하면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쟤네가 잘못하다 불린 거라서 5대5가 지금 바로 먹고 절대 안 돼. 이런 거 잡아볼게. 아 역시 이게 징수의 총이 나무죠. 방금 보죠? 이게 돌풍 때문에 잡는 거거든요. 귀신 차는 거 생각하시고 거리 벌리시면서 이건 귀신 당근 거 안 주는 거예요. 방금 보죠? 이게 총이 진짜 좋다니까요. 와씨 뭐가 이렇게 풀 쓰고 싶거든. 어차피 풀 쓰고 존야로 산 다음에 내가 나오면 여기서 뒤지는데 풀 쓰는 의미가 너무 없다. 수은을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모데 따라가 볼까? 모데가 나 가두면 내가 수은 쓰고 바로 나오면 되긴 하는데. 아니 그걸 왜 아니 왜 썼어? 아 유미
아 아쉽다 이거. 쟤 튕긴 거겠지? 아 이거 템트리 진짜 좋은데 난 이 판 올릴 거야. 그래도 이 템트리가 좋다는 거 이번 판에 많이 보여줬어. 막템에 무대 가도 세긴 한데 루난 가야 될 것 같은데. 우리 일단 좀 보고 갑시다. 두 명 남았네. 와 나 드럽게 센데. 나쁘지 않아? 뭐 영은 그럴 수 있지. 뭐 더 나갈 수 있지.